지금 주요 상권을 보면 가게가 비어있는 유령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자 아예 가게를 빼는 상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저희 취재기자가 서울의 명동 거리를 가봤더니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비어있기도 했습니다. 정아람 기자입니다.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 거리입니다. 아이고, 이런 것 좀 그만 봐. 네 몸에도 안 좋아. 아휴, 불쌍한 것. 안녕. 우아나, 우아나, 나 간다. 잘 지내. 아가씨, 나 잠깐 고향에 다녀오는 동안 잘 부탁해요. 나 이 집에서 계속 일해야 돼. 노후 자금 마련해야 되거든. 혹시 담배 피면 집안에서 피지 말고 남자친구 데려오지 말고. 안 돼. 안 돼. 뭐야, 너 담배 너무 펴? 씨발, 아, 씨발 진짜, 아, 미안해. 나 뭐하냐? 허캠. 넌 혼자 밥도 못 먹어서 남한테 먹여달래?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. 아니, 원금을 많이 갚았는데 이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? 친구들 미쳤나 진짜. 왜? 우리 오빠랑 사진 찍고 싶은 거지? 내가 찍어줄게. 죄송합니다. 야, 너 깡패야? 닥쳐.
지연아! 지랄하네. 너 내가 돈 주고 산 거야! 너 내가 자르면은 너 바로 끝이야! 그럼 잘라! 오랜만이다, 공주야! 아? 야, 야, 이 쌍년아! 보고 싶어, 미쳐 죽겠다, 야! 죄송해요. 술집 문 닫았어요. 월급 나오면 돈 바로 갚을게요. 야, 아. 야. 공범이 얼마나 힘든지. 차라리 나한테 와. 엄마 벗어 못 벗을 수 있다니까. 어? 아이 자기 이발년이야! 쌍년이야! 너 누구야? 불편하 씨발. 뭐야 이건 또? 어? 아이고 놀래라. 아이고 놀래라. 아! 사과하지 말고. 그게 아는 사이였어? 어? 거져. 흉신 새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. 영웅생리체라도 하게? 어? 야, 어떡해. 이게 너 아니야? 이게 재미 좀 봤냐? 뭐야, 이건. 야, 이 새끼 왜 이래? 야. 야, 튀어. 튀어. 뭐나. 아, 갔어? 아, 미쳤어! 공주야, 미안해. 그럼 너 이제 안 가는 거지? 가! 우아나, 오빠 생일 축하한다. 케이크 잘 도착했어? 아이고 미안해, 바빠서 갈 수가 없어. 괜찮아. 엄마 빨리 와. 어, 엄마 갈게. 우아나, 엄마 일이 있어서 먼저 끊어야겠어. 일찍 자. 야,
언젠가. 생일 선물. 뭐. 부럽다. 뭐가? 너처럼 편하게 사는 거 부러워. 나도 조향액처럼 춤출 수 있는 네가 부러워. 인생 진짜 재밌는 거 같아. 나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중국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우리 아빠는 날 아는 술집 늙은이한테 팔았어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널 보면 빌어먹을 네 엄마가 생각난다고. 자기한테 준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고. 그때부터 나는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. 왜냐면 남자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나거든. 몇 년 전에 고리대금으로 술집을 빠져나왔는데 그 돈 갚겠다고 또 술집에서 일했어. 진짜 술집을 벗어나지 못하네. 접대부에서 댄서로 바뀌었을 뿐이야. 저 왜 춤추 잘하구나. 제대로 된 춤을 배워보고 싶었어. 무용단한 시험도. 근데 이제 소용이 없어. 내 새끼 건드리면 네 모가지 날라간다고. 니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을 확짝 건진 것이오. 응? 알아? 알아? 아냐고. 아, 아파.
공주랑도 잘 지내니? 나 다음 주에 갈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공주야, 우리 바다 보러 가자. 이거 돌려줄게.